피곤하고 지친 사람에게 와서 쉬라는 말보다 더 반가운 말은 없을 것입니다. 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하고 부모를 떠나 고아가 된 다니엘.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재상이 되어서도 모함에 시달려 했던 다니엘. 노년에는 또다시 그를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망하는 모습까지 보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다니엘에게 따뜻한 초청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다니엘 12장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구속의 대하 드라마를 계시를 통해 미리 본 다니엘에게 주시는 약속은 다니엘이 그토록 사모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셔서 그를 깨우실 때까지 평안히 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죽음의 잠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